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3곳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독주는 17대 총선이 있었던 2004년 이후 24년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강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지역구 3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제주시간 문대림 당선인은 62.9%의 득표율로 사전 우기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제주시을 김한규 당선인은 득표율 64.6%를 기록하며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54%의 득표율로 3선 중진 대열에 섰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내리 6번의 총선에서 지역구 3석을 모두 수성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제2공항 건설 찬반 논란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도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 등에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했고 결국 막판 정권 심판론이란 전국적 이슈에 묻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뭐 전국적으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고 범야권이 이긴 선거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게 그대로 투영된 것 같고요. 비례대표에서는 12년 만에 제주 출신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남원읍 출신의 정춘생 전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비서관이 조국혁신당 비례 9번으로 당선됐습니다. 구좌읍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경기 용인병에서 승리하는 등 제22대 국회에서 제주 출신 의원 7명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 똘똘 뭉쳐주십시오. 중앙에서 아까 우리 이 세 분 말고도 제주 출신들이 한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 힘들도 모아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힘 합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의 이번 총선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4.8%포인트 낮은 62.2%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